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뉴욕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실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닌 복제품이긴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은 큽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오큘러스에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펼쳐지는 특별한 미켈란젤로의 전시회, 박소현 기자입니다. 고독한 천재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뉴욕에서 전시됩니다. 로어 맨해튼 월드트레이드센터 교통의 허브 오큘러스의 업클로즈 전시회에 34점의 미켈란젤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실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그대로 나타낸 복제품이지만 깔끔한 전시장과 자세한 설명까지 오큘러스를 지나는 시민들의 눈은 즐겁습니다. Well, this is a really unique exhibit because we're giving people the opportunity to see Michelangelo's Sistine Chapel up close. And here we see powerful men and powerful women who are engaged in heroic acts.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예배당 천장에 있는 그림들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작품을 하나하나 옮겨 놓은 이 전시는 그동안 멀리서만 볼 수 있었던 그림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어 관람객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이 내린 화가 미켈란젤로 전시회는 오늘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선보이며 뉴욕 전시가 끝나면 LA, 시카고, 시애틀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